성민이의 주인공께서 예, 성민이야 멋지게 참 이렇게 호흡을 맞춰주셨습니다. 남녀가 톤이 틀려서 어려울 텐데도 어쩌면 그렇게 음정을 잘 맞춰주는지 너무 고맙고 어차피 판소리는 한자 성어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사를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네. 같아. 네. 목 구성이 워낙 좋아서 네. 소리에 감정만 듣지 가사는 거의 모른단다. 아, 원래 그런 거예요? 감정 전달이 더 중요한 거죠, 소리는. 그러니까 한자 성어 아시는 분만 네. 아시죠? 예, 기회가 되면 예. 우리 성빈이하고 꼭 같이 한번 무대를 서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빈이 헤어진 여자친구도 초대하고 또 평상시에 또 성빈이를 조금 괴롭혔던 못된 친구도 초대를 해서 전주에서 내가 하는 공연인데 같이 야, 해줄 수 있겠니? 아프셨어. 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또 성민이가 성장하라고 이렇게 특강 네. 한마디 좀, 좀 들어주세요. 지금만큼만 네. 소리 많이 좋아하면 장애는 장애로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이기 때문에 성민이가 내가 느낄 때는 천재고 장애하고 아무 상관없는 네. 사람이라는 걸 내가 오늘 확인을 했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최고의 명창이 네. 돼서 우리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소리꾼이 돼서 함께 네. 쓰는 무대 네. 꿈꿨으면 좋겠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꿈을 향한 날개씨 멈추지 않고 우리 성민군의 노래가락이 뚝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성민에게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예예 예. 열기가 참기해요. 수만 별들의 진재 스타키 스타 육성 프로젝트 키와 지난주에 가슴을 지키는 노래와 사연으로 당당히 1승을 거머쥔 이헌성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과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1위 엄청난 후폭포 일으킨 주인공 이현성에 도전하는 19년 무명가수 이혜자씨를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생이란 강물이를 뜻없이 부초쳐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새싹들처럼. 예! 예! 브라보! 일주일 만에 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뭔가 할 때 달라지셨어요. 아, 맞아요. 일단 좀 혼해진 것도 있고요. 나이가 좀 세련되셨습니까? 네. 일주일 만에 체크 남바. 저도 색깔도 핑크색이에요.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까 얼굴이 네?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사실 너무나 지금 꿈만 같고 제가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검색어도 기사도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꿈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네. 예. 전국 방송의 위력을 느끼셨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홍민 씨도 사실 콘서트 할 때마다 김광석 씨 노래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또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콘서트 현장에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네네. 들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마침 또 방금 부르셨던 그 일어나란 노래가 일어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생들끼리 하는 가요제에서 예선 탈락했던 노래예요. 아, 본인이 불러가지고 아 저러 나는 저 노래로 예선 탈락을 했는데 저분은 네. 스타킹에서 저 노래를 에이, 선배들한테 반말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 진짜 기분 나빠하죠. 어떻게 해야 되면 그러면? 일어나세요. 약간 대사를 썼어야죠. 앉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게 약간
자, 인생을 향한 19년 무명 가수 이현성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